2021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UDT실 전회의 제2차 독도 수호 결의 행사 취지 및 목적. 먼저 본 행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나라의 최종 취지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며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의지 통일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예로부터 서부는 남자답고 운도는 여성스러운 무가 철계가 느껴진다는 독도.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땅 독도. 역사적 기록으로는 천년 전인 삼국시대 때 지중왕이 우상국을 정복한 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로 일본보다 약 70km나 더 가까운 독도가 당연히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고자 함이고 본 행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변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만방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사건을 되짚었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외세의 침략이 정철된 역사 앞에 대한민국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 2021년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인애국단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여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힘쓰시다가 운명하신 백범 공주 선생 등 항일투쟁의 앞장선 독립운동가 33인의 역술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례가 없다는 교훈과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대내외에 알리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 본 행사를 실시하는 취지이자 목적이며 이에 중공의 후예인 우리 사라 UDT실 프로그맨들이 온 국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땅임을 온 세계인에게 상기시킵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기점으로라도 또한 다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너무 맹랑한 망언을 재론되지 않기를 이자를 빌어 만천하에 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 3일 대한민국의 영원한 땅 독도에서 대한민국 해군 UDT실 전회 일동.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